중요한 현대 프로이트학과 추정주의자들의 이론을 여기서 종합해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 부분 같이 한번 보죠. 예, 결론, 다양한 수정주의 이론들. 프로이트의 공헌들을 보존하고 수정하려 노력한 사람들 중에 컴버그, 쉐이퍼, 로알드, 락강은 각기 색다른 전략을 발전시켰다. 이 장을 시작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비유로 돌아가 본다면, 컴버그는 프로이트의 저택을 인수하여 그것을 확장하고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원래 건축물의 가용 영역들, 즉 육동이론, 심리성적 발달은 온전하게 보존했으나 최부속 건물들, 즉 경계선적 장애와 자기애적 형상들을 그 곁에 세웠으며 밑바닥에는 새로운 기초인 원시적인 대상관계를 깔았다. 쉐이퍼는 프로이트의 저택을 개조할 때 전혀 가망이 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방들은 박물관으로 보존하고 가장 자주 쓰이는 중심적인 거주 공간들은 현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장식까지도 새롭게 했다. 프로이트의 역동 이론을 다른 기초 위에 새롭게 세워 보존했던 컴버그와는 달리 쉐이퍼는 프로이트 이론 중에서 낡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초심리학과 지금도 살아있는 이론 사이를 구분하는 벽돌을 세웠다. 로알드와 락강이 취한 접근은 마치 새로운 상속자가 낡은 벽장들을 샅샅이 뒤진 결과 건물의 기증자가 실은 아무도 몰랐던 은밀하고 열정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흔한 방식으로만 모아왔던 그 저택은 실제로는 아주 다른 관심거리와 목적들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로알드와 락강은 각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언제나 늘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온 프로이트 체계의 영역들과 구조들의 진정한 목적, 로알드에게는 정교하고 복잡한 대상관계 이론, 락강에게는 무의식의 언어적 본질의 발견들을 좀더 정확히 드러내고자 그것들을 재정의하고 근본적으로 재배열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컴버그와 쉐이퍼, 로알드와 락강은 각각 프로이트 학파의 이론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클라인의 이론과 대상관계 이론, 자기심리학과 같이 좀더 근본적이고 개혁적인 학파들의 많은 부분들을 동화해냈다. 주요 수정주의 전략들의 핵심적인 공통 요소로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생물학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을 들수 있다. 정신분석학의 생물학적 기초를 근대화하려고 했던 컴버그와는 대조적으로 쉐이퍼와 로알드 그리고 락강은 모두 프로이트의 역동이라는 준 생물학적 개념들을 다른 용어들로 번역하였다. 이들 이론가들에 의해 프로이트의 모든 기본적인 임상적 개념들, 예컨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한의학의 다른 용어들로 재맥락화되었고 이해되었다. 쉐이퍼는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로, 로알드는 과거와 현재의 관계들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락강은 경험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언어와 사회 상징적 구조들의 결정적인 역할에 대한 해설로 재해석했다. 이와 같이 프로이트 이론을 생물학에서 해방시키는 수정주의적인 설명들은 프로이트 이론이 다른 학문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더 적절하고 흥미롭게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고전적인 정신분석학은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을 내세웠다. 타 학문들의 분야에서 정신분석학을 적용하는 이들은 정신분석학이 정신의 생물학적 근저들을 재창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마치 그것이 문학과 역사, 예술과 문화 전반의 모든 인간의 산물들의 가장 심층적 의미들을 꿰뚫어 볼수 있는 것처럼 종종 소위 현대 철학자들이 근본적 용어라고 일컫는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하곤 하였다. 그에 반해 현대 정신분석학적 주석가들은 정신분석학을
개인들의 삶과 문화의 의미들을 추적하고 이해하며 인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보는 좀더 온건한 주장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